이번 시간은 282페이지의 구조 설비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조 설비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설개론에서 많이 공부하셨죠? 시설개론 쉬웠다, 어려웠다. 참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구조 설비를 다잘 꿰찬다고 하면 아마 시설개론에 점수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심지어 건축사 시험을 준비하는데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의 구조 설비와 관련되어서는 최근 개정 사항과 시험에 자주 출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위주로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건축법은 안전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규제에 관한 법률로서 건축물을 구성하는 요소인 구조 설비에 관한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조 설비와 관련되어서는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 관한 사항과 지진과 관련되어 내진 성능 확보 대상, 내진 등급, 내진 능력 공개에 관한 사항,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 주실 필요 있고, 작년에 출제되었지만 시설 설비와 관계된 사항으로 승강기에 관한 내용을 각각 다루어 주시는 게 필요한 듯합니다. 그리고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소방관 진입창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리해 주시는데, 이 소방관 진입창은 방화와 관련된 규정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에파트만 우리가 좀 정리해 나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1번입니다. 건설의 구조 재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해 대수선 허가하는 경우 허가 추정했습니다. 내진 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내진 성능 줄쳐 놓습니다. 용도 변경이나 또는 건축 허가와 관련된 관할 관청은 지방자치단체장이고, 용도 변경이나 또는 건축 행위와 관련된 인허가 할 때 내진 설계가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내진 성능 확보 여부 확인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진 성능 확보 여부 확인하는 것은 누구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다. 내진 설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하죠.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국장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한줌 밑에 내진 등급 설정하여야 한다. 우리 냉장고를 보게 되면 에너지 효율 등급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 등급제는 대한민국 전 국토에 동일한 기준 적용할 필요 있죠. 그래서 전국을 관할로 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진 등급을 설정하게 됩니다. 3번 불연 재료와 관련되어서는 시설개론에서 참 많이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4번 아파트로서 3층 이상의 층에 각 세대가 둘 이상의 직통계단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코니에는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건축법령이 모두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비난 안전구역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얘는 대피 공간이죠. 여기 대피 공간과 관련되어서는 4층 이상인 아파트에 직통 계단을 둘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대피 공간을 설치해야 하고, 이 대피 공간은 두 세대가 함께 사용하게 되면 그 면적 3제곱미터 이상, 따로 독립하여 사용하게 되면 2제곱미터 이상 대피 공간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아파트는 복도형과 계단식, 그리고 타워형 등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복도형의 경우에는 직통 계단을 두 개 이상 설치한 경우인데, 계단식인 경우에는 보통 계단 하나이거든요. 아래층에 화재 발생하여 엘리베이터나 계단으로 건물 밖으로 탈출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하면 그런 때는 대피 공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복도형 아파트라고 하면 계단이 두 개 이상이지만
계단식이라고 하면 계단 하나 또는 엘리베이터를 두 세대가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아래층에 화재 발생해서 건물 밖으로 탈출하기 곤란한 경우라면 발코니 쪽에 대피 공간 설치하게 되는데, 만약 계단식형 아파트라고 하면 이런 라인마다 직통 계단이 따로 만들어져 있고 발코니의 이쪽 공간을 대피 공간으로 설치하게 되면 계단으로 피신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 발코니에 설치되어 있는 대피 공간을 이용하여 이웃 세대 출입을 통해 다른 직통 계단으로 건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가 대피 공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1층의 경우에는 계단으로 탈출하지 못한다면 발코니 문 열고 그냥 나가시면 되죠. 그리고 2층의 경우에는 보통 아파트의 층고는 높이가 3m입니다. 잘 뛰어내리면 되시고, 3층에 거주하신 후는 층고가 6m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뛰어내리면 다리는 삐끗하지만 생명에는 문제 없습니다. 대신 4층이라면 높이가 9m 정도가 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곳에는 죽을 사 생각하시면서 4층 이상의 아파트에 이러한 대피 공간을 따로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1회 때는 출제하는 분이 워낙 친절하셔가지고 4층 대신 3층이란 부분도 하나 만들어 놓으셨고,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이 아니라 대피공간이죠. 여기 피난안전구역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다?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할 산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서 공부하시면서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 제외시키는 것으로서 지하층, 부속용도의 지상층의 주차장, 그리고 세 번째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공부한 적 있죠. 그 피난안전구역은 아파트에 설치하는 것 아니죠. 그래서 4번 틀린 정답으로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은 내진능력 공개와 관계된 사항으로 내진능력 공개 생략에 관한 사안인데, 우리 내진능력 공개와 관련되어서는 둘입니다.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사용 승인 후 즉시 건축주가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됩니다. 누가 공개한다? 건축주가. 그리고 목구조 건축물이라면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데 내진 능력 공개 대상이었던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래서 내진 등록 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인해야 하고, 얘는 내진 설계 갖춰졌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내진 등급 설정한 자는 국장이고 내진 능력 공개하는 자는 건축주입니다. 언제? 사용 승인 후 즉시. 그 대상은 둘둘.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 그 대상이 된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2번입니다.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연면적 330제곱미터인 2층인 목구조 건축물. 여기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은 2, 10입니다.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의 건축물이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대상인데, 둘둘 10을 다 더하고 1을 빼버리면 13이 나옵니다. 높이 13m 이상. 그리고 둘둘 10이란 말이 익숙해지셨다고 하면 10에서 1을 빼버리면 처만 높이가 9m 이상. 이러한 것들이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대상인데, 최근 포항 지진 발생하면서 빌라에 해당되었던 다세대 또는 다가구택의 1층 필로티 구조가 훼손된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규모에 해당되면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대상인데, 이러한 규모와 관계없이 광해 단독택은 협의의 단독택과 다중택, 다가구주택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독택을 구분할 때 또 단독택 나오기 때문에 광해 단독택이라 표현했고,
이 광역단독주택에 포함되는 또 단독주택을 협의 단독주택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다중주택, 다가구택 공간의 경우는 둘둘 10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부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택은 아연 다기이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규모에 관계없이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 되게 됩니다. 다만 올해 개정한 사항으로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 시키게 되었습니다. 여기 표준 설계 도서는 국장이 작성하여 우리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설계 도면인데 저 구조 안전 확인 서류는 건축주가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 신고하는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나는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얘를 만든 국토교통부 장관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못 만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한 건축물은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이러한 건축물은 붕괴된다 할지라도 큰 인명피해가 없기 때문에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다만 이 창고에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연면적과 관련되어서만 예외가 인정되고 이 창고가 2층짜리라면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주는 설계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받아 언제? 착공 신고하는 때 허가권자에게 서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놓으시면 1번 단독택 종류에 관계없이 서류 제출해야 되죠. 점화 높이가 10m인 건축물 둘둘 10이란 말 기억하시면 점화 높이 9m 이상이기 때문에 서류 제출 대상이고 3번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인 건축물 둘둘 10에 해당되죠. 5번 다세대 주택 공동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입니다. 특별히 목구조 건축물은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데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기 때문에 4번을 틀린 정답으로 해놓습니다. 3번입니다. 구조 재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화지구 아니라도 도매시장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가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와 외벽을 내화 구조로 하지 않을 수 있다. 도매시장 줄만 쳐놓습니다. 여기 도매시장과 관련된 특례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 구조부가 불연 재료라면 불에 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요 구조부와 외벽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1번을 19회 때 정답으로 삼았던 것은 아주 지엽적인 예외적인 사항들을 서술해 놓은 것으로 이런 문제 출제할 정도라면 출제하는 분은 얘만큼은 제발 틀려달라고 사정사정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번은 옳은 지문이지만 틀려주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2번입니다.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지붕 위에 설치하는 모든 간판은 난연 재료로 해야 한다. 방화지구 안에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 등은 불에 타지 않는 불연 재료로 하도록 되어 있고 지붕 아닌 곳이라면 높이 3m 이상인데 난연 재료가 아니라 불연 재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확인만 해놓습니다. 다만 이 방화지구와 관련된 사항을 올해 일부 개정하게 되었는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외벽과 주요 구조부를 불에 견딜 수 있는 내화 구조로 건축하도록 했었는데 올해 법을 개정하여 지붕마저 내화 구조로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지구간의 건축물은 외벽 주요 구조부 또 무엇? 지붕. 이러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내화 구조. 그래서 콘크리트 구조라고 하면 불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죠. 그렇게 건축하도록 올해 개정했습니다. 저 개정된 사항 한번 눈에 익혀만 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m가 아니라 2m이죠. 2m 이내 이웃주택 내부가 보이는 창문 설치하고자 한다면 차면시설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2m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인접 대지 경계선부터라는 것을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 옥상 광장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난간 높이는 1.2m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5번 옥상 광장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히 5층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옥상 광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식물원은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회 출제했던 3번에 관한 문제는 출제하는 분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거는 잘 찍어주시는 게 합리적인 문제 푸는 방법이 될 듯합니다. 4번입니다. 비난시설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건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난간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가 하나 확인해 줄 것이 있습니다. 난간 높이는 높이 1.2m 이상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1번 옳은 지문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건설 5층이 전시장 용도로 쓰이는 경우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특별히 옥상 광장과 관련되어 전시장 등은 옥상 광장 설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면 옥상 5층 이상인 때 옥상 광장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대상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단해놓습니다. 3번입니다. 층수가 12층인 건축물로서 10층 이상의 층의 바닥 면적 합이 9,000제곱미터인 옥상에는 헬리포터 설치해야 한다. 여기 헬리포터는 소방 헬기의 이착륙과 관계된 사항으로 소방과 관련된 건축물의 층수는 항상 11층입니다.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빨간 소방차가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하게 되는데 이 소방대에서는 물을 뿜어 화재를 진압하게 됩니다. 물을 뿌리는 장비가 소방펌프인데 이 소방펌프의 성능이 지표면으로부터 40m까지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층 이하의 건축물에는 화재 발생 시에 소방대가 출동하여 화재를 쉽게 진압할 수 있지만 11층 이상부터는 그게 좀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11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충분한 소화 설비를 설치한 때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과 관련된 건축물은 몇 층? 불 끄기 곤란한 11층이 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헬리포터의 경우에도 11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바닥 면적 합이 만 제곱미터 이상인 때 평 지붕 형태일 때 헬리포터를 설치하게 됩니다. 만약 경사 지붕이라면 대피 공간 설치하는 것으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꼭 하나 기억하실 것이 소방관 진입창을 함께 기억해 놓습니다. 소방관 진입창은 11층 이하 건축물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11층 이상이면 참 좋은데 11층 이하입니다. 가끔 우리 이사할 때 고가 사다리가 장착된 이삿짐 센터가 다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대에 보급되어 있는 고가 사다리는 10층 정도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25층짜리 또는 30층짜리 건물의 소방과 관련된 고가 사다리 차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곳을 고려하여 11층 이하로 제한했고 건물 외부에서 유리창을 파손하여 소방관이 진입하게 되면 건물 내부에 사람들을 구조하거나 화재 진압하는 게
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 진입창은 11층 이하일 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가 아파트이고 그 아파트에 대피 공간 설치되어 있거나 비상용 승강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올해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소방관 진입창과 관련된 사항 정리하시고 소방관 진입창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파트, 대피 공간 또는 비상용 승강기가 설치된 11층 이하의 아파트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정도를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은 개방 공간에 관한 사항인데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5번 옥외 피난계단 설치와 관련된 사항인데 얘도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4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 정리해 줄 것은 불과 관련된 건축물은 몇 층이다? 11층 이상이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11층이 불과 관련된 건축물이며 난간 높이와 관련되어서는 1.2m 이상이라는 것을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은 피난 안전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층수가 63층이면 초고층 건축물이죠. 이러한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러한 피난 안전구역은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한 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과 관련되어서는 답을 4번으로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6번은 피난청 사용할 수 있는 개방 공간에 관한 사안인데 얘는 단순 암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냥 3천이라는 것 한번 보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이 자체가 좀 만만치 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 범죄 예방 기준으로서 범죄 예방 기준 대상은 건축물과 건축설비 대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 예방 기준 적용 대상이 건축물, 건축설비 대지라는 것 이게 빈칸 만들으시는 것은 참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범죄 예방 기준 해야 될 텐데 그거는 내지 않고 그 앞에 것들을 각각 서술하고 있다는 것 살펴놓으시고 이러한 범죄 예방 기준과 관련되어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범죄 예방 기준, 각종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라는 것 정도만. 그리고 여기 범죄 예방 기준과 관련되어 우리가 꼭 살펴볼 게 있습니다. 도서관과 연구소, 동물원, 식물원의 경우에는 범죄 예방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CCTV를 설치하는 것인데 여기 도서관이나 연구소에 설치하게 되면 연구 기밀이 외부에 유출될 수 있어서 범죄 예방 기준 적용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시키며 동물원, 식물원의 경우에는 사자, 코끼리 훔쳐가는 사람 없겠죠. 그래서 범죄 예방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네 가지만 잠깐 한번 확인하시는 것으로 대신하십니다. 8번은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된 사항으로 층간바닥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다중주택. 우리 광해 단독주택은 협의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그리고 공간. 이 네 가지 건축물을 광해 단독주택이라 표현합니다. 특별히 다가구택의 경우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 설치 대상인데 다중주택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규모 작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데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만약 이 다중주택은 보통 하숙집을 말합니다. 그러한 하숙집의 하숙생이 층간소음을 야기하게 되면 방 빼란 말로 상황 정리할 수 있죠. 그리고 협의 단독주택이나 공간은 우리 가족이 사는 공간으로서 층간소음을 야기하는 자제분이 계시다고 하면 용돈 한 달 동안 안 주면 조용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그리고 바닥 설치 예상에 광해 단독주택 중에 다가구택은 적용 대상이지만 나머지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취지로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이나 경계벽은 잠을 자는 용도의 건축물인 때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번입니다.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로서 줄만 쳐놓습니다. 연면적 2000m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 설치해야 합니다. 최근 개정된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법에서는 승강기 종류를 세 가지로 나열하게 됩니다. 승용 승강기와 비상용 승강기, 피난용 승강기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각각의 설치 대상으로 승용 승강기는 6층 이상으로서 엔드 개념이죠.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승용 승강기 설치 대상이고 비상용 승강기는 건축물의 높이가 31m를 초과하는 때 승용 승강기 외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난 승강기의 설치 대상은 고층 건축물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설치되어 있는 승용 승강기 중에 한 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승강기와 관련된 설치 대상을 각각 살펴놓으시는데 특별히 승용 승강기와 관련된 주관식 문제를 19회 때 출제했고 피난 승강기와 관련되어서는 작년에 시험에 출제했는데 그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살펴보는 게 필요한 듯합니다. 그리고 10번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 중에 한 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해야 한다. 30층 이상의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이죠. 그 고층 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 한 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1번 옳은 지문입니다. 2번은 방송 수신과 관련된 사안으로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공동택 등의 경우에는 방송 공동 수신 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 방송 수신 설비를 의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가 함께 수신할 수 있는 방송 공동 수신 설비. 그래서 수신 설비란 말 줄쳐놓으시고 위성 방송이 아니라 방송 공동 수신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공동택과 관계된 사항으로 한번 눈에 익혀놔야 됩니다. 얘는 주관식으로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지능형 건축물로 인정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115%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건축법 전반에 걸쳐 건폐율을 몇 퍼센트 완화시켜준다. 이름을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건폐율 실질적으로 안 하는 것 없습니다. 용적률 등을 완화시켜주는 것 있어도 용적률과 높이지 않 완화시켜주는 것 있어도 건폐율 완화하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만 파악해놓습니다. 여기 지능형 건축물은 건축물에는 다양한 지설 설비가 갖춰지게 됩니다. 주차 설비나 승강기, 소방 설비, 통신, 방송 설비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중앙 제어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능이 인정되는 건축물을 지능형 건축물이라고 이러한 지능 건축물에 대해 지능형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허가권자는 해당 건물에 적용될 수 있는 조경, 용적률, 높이 제한을 각각 완화 지켜줍니다. 건폐율은 완화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높이 31m인 8층 건축물에는 비상용 승강기를 한 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대상은 높이 31m 초과하는 때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되죠. 그리고 5번은 전기 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대지 면적 500m 이상의 건축물에는 전기 설비 설치할 수 있는 공간 확보해야 한다. 500 앞에 대지 면적이 아니라
연면적,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는 대지에 전기 설비 설치 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은 작년 기출문제에 해당되는데 꼭 한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한 듯합니다. 예상 문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1번입니다. 구조안전 확인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냥 지나갑니다. 2번 그냥 지나가시고 3번 지나가시고 그리고 4번 잠깐 확인하십니다. 6층 이상의 건축물을 설계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와 기술사의 협력 받아야 한다. 그래서 설계하는 자 가로해 놓으시고 건축구조기술사 줄쳐 놓습니다. 포항 지진사건 발생 이후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과 관련된 내용 일부를 개정했는데 6층 이상이거나 필로티 구조로서 3층 이상의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시에 설계자는 건축 구조 기술사에 협력 받아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인하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종 관계를 따지게 되면 건축 구조 기술사는 간호사와 비교되는 것으로 조무사란 분이 계십니다. 조무사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설계자가 6층 이상의 건축물, 필로티 구조로서 3층 이상의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하는 주체라는 것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건축 구조유사의 협력 대상 건축물에는 연면적과 관련된 기준 없습니다. 그것만 잘 정리해 놓습니다. 뭐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설계자가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확인할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받아야 된다. 그래서 기술사는 구조안전 확인과 관련된 주체입니까? 보조자입니까? 보조자 역할을 한다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되는데 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도 구조 기술사 협력 대상인데 그냥 4번 한번 확인하시고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필로티란 말 보게 되면 몇 층? 3층 이상인 때 건축 구조 기술사 협력받아 안전 여부 확인한다. 연면적에 관한 기준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정도만 파악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내진 능력 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누가 내진 능력 공개한다? 건축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가로 해놓습니다. 허가권자이다? 건축주이다? 건축주가 하는 것이죠. 사용 승인 받은 즉시 내진 능력 공개해야 한다. 둘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층수가 2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목구조 건축물에는 3층 이상, 연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인데 내진 능력 공개 대상이죠. 그래서 빈칸에 적합한 것으로서 3층 그리고 200 조합되어 있는 3을 답으로 해주시는 게 1입니다. 그리고 3번과 관련된 사항은 그냥 건너뛰십니다. 직통계단과 관련되어서는 한 10년, 15년 전에는 중요하게 다루어졌는데 최근에는 시험거리가 좀 아닌 듯합니다. 그리고 4번과 관련된 피난 시설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다루고 있는데 1번, 2번을 한번 묶어놓습니다.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설치 기준입니다.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는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한 개수 이상의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해야 되고 2번,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는 건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 한 개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2번 정도만 파악해 놓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이걸 다 알면 훌륭하시지만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한 탑니다. 5번 그냥 건너뛰십니다. 다만 5번과 관련되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바닥 설치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잠자는 용도일 때 설치 대상이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3번에 판매시설 중에 상점 간 경계벽은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 대상이다. 상점에서 잠자는 거 아니죠. 물건 팔아야 되죠. 그래서 설치 대상 아니다. 그 정도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냥 재미로. 독서실에서는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해야 된다. 독서실은 잠자는 곳입니까? 공부하는 곳입니까? 공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6번입니다. 방화주간의 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냥 지나가시고 2번 방화주간의 건축물의 주요 구조와 외벽 지붕 주요 구조부터 지붕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이 세 가지를 방화구조로 한다. 내화구조로 한다. 내화구조이죠. 그래서 해설에서는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라 했는데 아마 수정을 감소할 때 잠깐 지나가셨나 봅니다.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6번, 2번 지문처럼 주요 구조부와 외벽과 무엇도 지붕도 내화 구조 대상이 된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래서 6번은 2번으로 올해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방화지구간의 건축의 주요 구조부, 외벽, 지붕 이 세 가지는 내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 정도를 봐놓습니다. 3번은 방화지구간의 공작물에 관한 사항으로 불에 타지 않는 불연 재료로 할 것. 그냥 한번 보시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7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7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7번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8번 건너뜁니다. 8번 건너뜁니다. 그리고 9번과 관련되어서는 작년 기출문제를 활용한 지문으로서 한번 확인해놓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 등에는 소방자동차 접근이 가능한 통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1번 오른쪽입니다. 규모 큰 건축물의 경우는 특히 11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화재 발생 시에 소방차가 출동할 수 있도록 일정한 통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2번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대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가로 해놓으시고 배전과 관련된 전기설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그냥 지나가시고 4번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증하고 저지능형 건축물로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원자가 규제를 완화시켜주게 됩니다. 특별히 조경 85% 원래 조경 100제곱미터 해야 되는데 지능형 건축물로 인증받았다고 하면 85제곱미터만 해도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용적률 높이 제한을 115% 범위 내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경마저 115% 하라면 이것 규제 강화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10번 승강기에 관한 사항으로 1번 그냥 보십니다. 높이 31층 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 승강기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 비상용 승강기 추가 설치 대상은 높이 31m이죠. 31층이 아니라 31m 초과 시에 비상용 승강기 설치 대상인 것으로 파악해 놓으시고 우리 2번 작년 기출문제 출제되었지만 고층 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 중에 한 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가 함께 보신 내용 중에 문제에는 소방관 진입장에 관한 사항을 따로 다루지 않았지만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소방관 진입장 설치 대상은 11층 이하 건축물에는 소방관 진입장 설치하여야 하고 그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비상용 승강기 대피 공간 설치된 11층 이하의 아파트는 소방관 진입장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더라. 그 정도를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에 주관식과 관련되어 11번은 좀 무리수가 있고 그냥 건너뛰십니다. 그리고 12번입니다. 방화주간의 건축물의 주요 구조와 외벽, 지붕 무엇을 한다? 내화 구조로 한다. 그래서 주요 구조부, 외벽, 지붕 이 세 가지가
내화 구조 설치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방화 주관의 공작물은 불에 타지 않는 불연 재료로 해야 되죠. 그리고 3번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13번 좀 무리수가 있는 질문이 아닌가 싶고, 14번은 직통 계단과 관련된 종류 구분에 관한 사안인데 한번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15번은 비난정구역과 관련된 사항으로 그냥 한번 봐주시는 걸로. 그래서 이번 시간은 295페이지까지 하셨고, 다음 시간에 5장 그 밖에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